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찬입니다. 이제 오늘은 발 통증 중에서 부주상골, 통증성 부주상골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부주상골이라는 건 우리 발의 뼈 중에서 이게 이제 오른발이죠. 오른발인데 발을 앞에서 이렇게 보면 발등에서 뭐요 뼈가 있어요. 요 뼈. 이게 배처럼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주상, 배주사 써갖고 주상골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뼈가 하나가 더 있어요. 부골. 여기에. 다시 한번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보면 좀 편하겠죠? 이게 주상골인데, 이게 조그맣게 뼈가 하나가 더 있어요. 이제, 어렸을 때, 아기 때 다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여기가 이제 성장판이 안 붙어서 그럴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근데 대개는 증상이 없는데 이제 성장기 때하고 한참 활동이 많을 때, 그리고 이제 남자 어른 같은 경우는 뭐 군대 가서, 여자 어른 같은 경우는 뭐 좁은 신발 신으면서 이게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을 부주상골 증후군 또는 통증성 부주상골이라고 합니다. 잠시만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가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냥 운동하다가, 달리기 하다가 아프다. 어디가 아프냐? 그러면 발목이 이제, 발이죠. 안쪽 복뼈, 바깥쪽 복[]뼈. 여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기가. 어떤 분들은, 좀 많은 환자분들에서 접질렸다고 그래요. 발목을 접질렸다고. 접질렀는데 여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리고 어떤 분들은 구두나 좁은 신발을 신으면서 오래 걸었더니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여기가 안쪽 뼈의 안쪽. 그래서 이발 모델로 볼게요. 자, 이제 발이 좀 명확해지죠. 오른발입니다. 쭉 돌리면 이제 안쪽 복순뼈, 쭉 돌리면 바깥쪽 복순뼈예요. 그런데 환자분이 쭉 해서 오래 달리고 또는 좁은 신발을 오래 신고 그랬더니 여기가 아프다고 합니다. 다시 여기. 그리고 부모님들한테 말씀할 때는 항상 접질렸다 그래요. 발목을 삐끗삐끗 접질렸다, 자주 접질린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접질린 게 아니라 그런 부주상골 때문에 생기는 통증인데요. 우리나라 분들 100분 엑스레이 찍으면 그 중에 한 15분 정도는 이 부주상골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과학과 스포츠나 아니면 자주 접질리는 뭐 그런 게 아니면은 평생 본인이 부주상골이 있는지도 모르고 사는 분들이 훨씬 더 많아요. 그리고 어쩌다가 이제 증상이 심하게 접질려서 통증이 생기면, 접질렸다는 표현보다 거기에 이제 자극이 돼서 통증이 생기면 2, 3주 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쉬면은 좀 좋아지고. 근데 이런 증상이 자주 빈발을 하면은, 작은 외상이나 작은 충격에도 좀더 쉽게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증상이 한번 생겼을 때는 2, 3주간은 좀 보존적인 치료를 생각을 하시고 좀 활동을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낫습니다. 그러면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그럼 어떻게 치료를 하냐?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스팅, 쉬는 겁니다. 잘 쉬고 활동을 좀 줄이고 운동은 자제하고. 그때 2, 3주 지나서 괜찮으면 그때부터 정상 보행을 하는데, 가끔 이제 깔창으로 이걸 치료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은 적응증이 되면 깔창을 하기도 하는데, 이 깔창을 할때 잘못하면 이 깔창이 딱 되잖아요. 이 깔창을 딱 댑니다. 신발 깔창이라고 하잖아요. 신발 여기를 쫙 대주는데, 여기를 자극되게 깔창이 여기로 싹 올라와 버리면 더 아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병원 갔는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뭐, 갔는데, 원장님이 깔창을 해서 깔창했는데, 하고 나니까 더 아파요. 그래요. 깔창을 잘못 맞춰서 여기 자극돼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런 깔창 자체가 근본적인 치료는 아니고요. 구조적으로 평발이 있어서, 평발과 부주상골이 있는 분들이, 이렇게 다치거나, 심한, 외력에 의해서 통증이 생길 때는 평발을 살짝 들어주면서 부주상골 통증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영구히 차는 건 아니고요. 증상이 있을 때 이렇게 차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외의 분들은 대부분은 그냥
레스팅하면 증상이 좋아지는데, 문제는 나는 스포츠 선수도 하고 싶고, 원래 축구도 좋아하고, 군대도 가야 되고, 뾰족구두도 신어야 되고, 나는 이걸 포기를 못하겠다. 그런데 증상이 요즘 들어서 뭐한 3개월, 최소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너무 심하다. 그리고 반복된다. 나는 한 달에 한번 아프고 두 달에 한번 아프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술해야죠. 그죠? 그럴 때는 수술을 합니다. 그래서 수술은 부주상골은 평생 모르고 살 수도 있지만 어쩌다가 가끔 1년에 한번 거기에 통증이 생길 수도 있어요. 무리하게 운동을 하거나 다치거나. 근데 그러면 그냥 보존적 치료하면 됩니다. 그냥 냅둬도 돼요. 근데 이게 6개월에 한 번이 아니라 3개월에 한 번, 2개월에 한 번, 1개월에 한 번씩 통증이 생기고 한번 아플 때마다 2주씩 고생한다. 그러면 그거 못 참죠.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나는 죽어도 운동을 해야 되고 운동선수가 될 거고 잠시만요. 네, 신발도 뾰족 신고도 높은 것도 신어야 되고 군대에서 나올 수도 없고 그런다 그러면 수술하는 게 맞습니다. 나를 일상적인 생활이나 내가 영위하고자 하는 취미 생활을 괴롭힐 정도라고 하면 수술은 간단합니다. 수술은 그 튀어나온 뼈를 깎아내고 거기에 중요한 힘줄이 붙어요. 후경골건이라는 발바닥을 발목을 구부리는 아주 중요한 아킬레스건 다음으로 중요한 힘줄이 붙는데요. 그걸 거기다 붙여주면 됩니다. 뼈를 단순히 깎아주기만 하면 깎고서나 바로 걸으면 되는데 깎은 그곳에다가 후경골 힘줄을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붙을 때까지는 발을 모양을 이제 요로 아, 안, 요, 요 요게 아니라 약간 요렇게 해서 이제 깁스를 해놔야 됩니다. 이게 정상발이라고 하면 약간 안쪽으로 해서 이렇게. 예, 깁스를 짧게는 4주, 뭐 길게는 6주, 저 같은 경우는 한 4주 정도 하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살살 걷는 거예요. 왜냐면, 수상해서 발목을 막 쓰면은, 여기에다가 중요한 힘줄을 붙여놓는다고 했잖아요. 여기 뼈 깎은 데에다가, 여기다가 힘줄을 붙여놓는데, 여기 이제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고 나서, 수술하고 나면 4주 동안은 이제 깁스하고 살살 걷는 거예요. 한 체중의 반 정도. 근데 깁스 풀고 나면 한 체중의 3분의 2 정도 걷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한두 달, 깁스 풀고 나고 나서는 한 달이겠네요. 그 정도의 경과하면은 일상적인 운동이 다 가능합니다. 가능하고 수술하고 나서 두 달에서 석달 정도 지나야 이제 수영이니 그런 거 달리기니 그런 거 가능하고 축구 농구 하려고 그러면 수술하고 나서 3에서 4개월 정도 지나면 이제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부주상골 외래에서 환자가 왔을 때 대부분은 환자분께서 오셨을 때 대부분은 발목을 접질렀어요 이런 표현을 하고 근데 정작 증상은 발목에 발이이 발목 내측이나 외측이 아니라 발목 안쪽에 있는 이 발에 튀어나온 뼈 요 부위가 이제 아파하는데 잘 만져보면 부주상골 증후군일 가능성이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설명을 들으시고 환자분이나 보호자분께서 내가 수술을 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그냥 지켜봐도 되는지 아니면 임시방편으로 깔창 발발어 보조 치료 기구죠. 잠시만요. 네, 안내 방송이 나와서 잠깐 멈췄습니다. 네, 약간 나한테 어떤 치료가 맞는지 수술이 맞는지 그냥 활동을 좀 줄이고 2, 3주 동안 그냥 지켜보는 게 맞는지 아니면은 그 임시 방편으로라도 좀 평발이 좀 동반이 돼 있다고 하면 잘 맞는 뭐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고요. 잘 맞는 깔창을 맞춰서 보존적인 치료에 활용하는 게 맞는지를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제일 잘하는 거 어떤 치료가 제일 자기한테 맞는지는 환자 본인이 잘 알아요. 그 기준은 얼마나 자주, 얼마나 오랫동안, 그리고 이렇게 얼마나 오랜 기간 내가 이 증상을 알아왔고, 얼마나 자주 이게 이런 증상이 생기며, 한번 이런 증상이 생겼을 때 1, 2, 3주, 얼마나 오래 시간 동안
증상이 시작되는지, 그게 내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데 방해를 하는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활동에 방해를 하는지, 사회생활에 얼마나 크게 방해를 하는지에 따라서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부주상골이 있는 환자 전체로 따지면, 그러니까 국민 중에 한 100명 엑스레이 찍으면 15명은 부주상골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서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은 한 분 될까 말까입니다. 즉 전체 부주상골을 가진 사람으로 가진 사람을 따졌을 때 100명 중에 한 명 수술할까 말까입니다. 그만큼 부주상골은 그냥 정상적인 변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평발처럼. 평발도 비정상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 변이인데 그 중에서 통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질환이라고 하는 거고, 부주상골도 질환이 아닙니다. 그냥 정상 변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 중에서 통증이 있는 분들이 통증성 부주상골 질환 이렇게 되는 거죠. 예. 이어서 제가 그 엑스레이랑 CT 쪽으로 또 간단하게 그 엑스레이 CT 소견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증상이 있는 부주상골에 대한 사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주상골이 이제 환자분들은 대부분 접질려서 발목이 아프다 그렇게 오시는데요. 이게 엑스레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거는 오른쪽 발이고요. 보면 이렇게 해서 주상골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무슨 이상한 뼈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건 왼쪽입니다. 이건 오른쪽이고 이건 왼쪽 발인데요. 여기에 주상골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작가는 게 뭐가 좀 지저분하게 뼈가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는 안쪽으로 돌려서 찍은 거, 이거 바깥쪽으로 돌려서 찍은 거. 부주상골을 보는데 가장 보기 좋은 사진인데요. 주상골에 부주상골 이제 요 부분을 아파합니다. 요 부분을 촉하는 뼈가 하나가 있죠. 오른쪽도 이제 옆에서 보는 지금 사람입니다. 왼쪽 요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요겁니다. 그리고 오른쪽 옆에서 본 사진 요렇게 있습니다. 이게 이제 부주상골이고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힘줄이 붙는데 어쨌든 이거를 이제 CT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CT를 보시면 종아리에서부터 쭉 단면을 보시면 이게 오른발이고 왼발, 발바닥 쪽에서 이제 쭉 본 건데요. 보시면 예, 발의 내측에 보면 이렇게 이 주상골 바로 안쪽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작은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도 왼발도 주상골 바로 내측에 볼록 튀어나온 뼈가 바로 있습니다. 이게 안쪽 복숭뼈보다 좀 발바닥 쪽입니다. 이렇게 보이고요. 저게 이제 통증을 유발하고 여기 보이고 요거랑 오른쪽 왼쪽 옆에서 찍은 사진이 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CT상에서 보면 예, 이게 주상골이고 이게 안쪽 복숭뼈, 오른쪽이 안쪽 복숭뼈, 이게 오른쪽에 부주상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거 이게 후경골건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은 이 환자는 증상이 없습니다. 증상이 없으면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왼쪽이 여기가 너무 통증이 심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랑 다 완전히 붙어서 크게 튀어나온 건 제 3형이고요. 이렇게 딱 잘라져서 따로 떨어지는 건 2형입니다. 1형은 무일랑말랑한 요 부주상골이 되게 작아난 거. 이게 이제 1형인데요. 통증은 이렇게 이제 2형에서 많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거를 하고 이 힘줄을 여기다 붙여주는 수술을 하는데 보통 여기도 뼈가 뛰어나 있기 때문에 이 뼈를 더 자릅니다. 그래서 3D CT로 보시면요. 뒤에서 보면 얘랑 오른쪽에 얘, 왼쪽에 얘가 부주상골이고요. 이것보다 이제 발바닥 쪽에서 보는 게 더 확실합니다. 보시면 오른쪽에 이거, 왼쪽에 이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환자분은 오른쪽에는 증상이 없어서 수술하는 게 아니고 왼쪽은 오랜 기간 통증이 심하고 증상이 심해서
이걸 수술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술은 어떻게 하냐면 이것만 제거하면 안 되고요. 지금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얘도 있지만 여기도 많이 튀어나와 있잖아요.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온 거에 의한 통증, 발바닥으로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에 의한 통증을 한꺼번에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수술 전에 보시면 요렇게 돼 있는 것을 수술 후에 요렇게 제거하는 겁니다. 지금 이 부상골, 부주상골만 절개를 한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요만큼 절개를 한 겁니다. 뼈를. 요만큼.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아래로 튀어나온 것뿐만 아니라 안쪽으로 튀어나온 것도 이렇게 다 제거를 해서 튀어나온 뼈에 의한 자극뿐만 아니라 부주상골 자체에 의한 통증도 없애주는 수술을 하는 겁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사이즈가 얼마나 크냐면 이렇게 큽니다. 잔잔한 뼈도 있지만 이게 이제 1cm, 2cm면 가로세로가 2cm보다 더큰 거죠. 이렇게 큰 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부주상골에 대한 엑스레이, CT 소견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건, 평생 모르고 지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주상골은 증상이 없으면 질환이나 병이 아닌 그냥 정상 변이인 겁니다. 여기에 자주 반복적으로 통증이 생기고 불편감이 생기고 그럴 경우에 치료의 대상이 되는 질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휴식과 보존적인 치료로 치료가 가능하고 이런 증상이 있는 부주상골 증후군 환자분들 중에서 수술을 해야 되는 분들은 100분에 한 분, 50분에 한분 정도 될까 말까 그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발견되는 뼈 조각, 돌출된 뼈 이게 있다고 해서 다 두려워하시거나 수술해야 되나 뭐 이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